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전화 연결이 어려웠어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5만 2천원에 20%. 15만 2천원에 20%요. 네. 지금 가격인데요, 거의? 아이고,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다 됐어요. 네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매수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 보니까 물어보니까 다 오래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본전이 이제 딱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좀더 가면 좋겠는데 본전이라도 끌고 나와야 되나 어쩌나 싶어요. 지금 1년 작년이 6달인가 이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 올라왔으니까. 근데 올라왔다.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걸 보면은 많이 올라왔나요? 지금 주가가? 지금 뭐 8만 그쵸? 원도 갔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네. 위에서 가격이 얼마였나요? 지난번에 30만 원이었네요. 저거 그죠? 옛날에는 한 2, 3년 전에는 저거를 좀 그거 해갖고 그쵸? 15만 2천원에 살 때는 5천이 먹고 15만 2천원에 살 자, 때는 제 말에 좀 그때는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30만 원까지 자, 갔죠. 어머니 제 말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 네.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2021년도에 주가는 30만 원이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8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온 가격을 보니까 한 15만 원이고, 그런데 네. 30만 원에서 떨어진 걸 보니까 지금 뭐예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그렇죠. 비교 그렇지요. 대상을 그렇지요.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평생 갈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회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여기서 팔기엔 저는 아까울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저도 그렇죠. 차라리 그냥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팔지 예. 말지를 고민하세요. 지금 매수가 이제 회복된 거니까. 이제 아시겠죠? 회복됐어요. 네, 그냥 18만 원 왔을 때 그때 팔지 말 조금 더 가져갈지 그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더 가져가세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